안녕하세요. 차홍입니다. 오늘은 차홍의 헤어 상담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분을 모셨어요. 누군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에서 온 26살 송무진입니다. 오늘 헤어 고민이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네. 헤어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모질이 많이 얇아가지고 이게 좀 볼륨을 살려도 네. 좀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처져가지고 이 살리는 걸 조금 알고 싶어요. 볼륨 살리는 거를? 좀 잘 살리고 고정을 잘 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볼륨이 없어도 나쁘지 않아요. 약간 반곱슬 모발이라서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많이 살리고 싶어요? 네. 얼마큼 살리고 싶어요? 남자는 또 옆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아 왜요? 여기가 이렇게 쏙 처지면 뭔가 루즈한 느낌? 아 루즈한 느낌. 그래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조금 볼륨을 살리면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거를 봤을 때 제 자신 거를 봤을 때 내 자신? 아 저는 뭐 다른 뭐 좀 지인이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뭐 이성 친구한테 말할 줄 알았는데 네, 내 자신에게 네.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네. 아 그치 중요하죠 이런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사랑은 시작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울 그래서 아까 전에 계속 거울을 보고 계셨던 거죠 대기하는 네, 동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되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렇게 머리가 가느신 분들은요 공략을 하실 때 머리 드라이를 할 때 중요한 지점이 머리를 샴푸하고 나서 모발에 약간 수분기가 있을 때 머리를 케어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볼륨 미스트로요. 이렇게 머리가 젖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머리를 타월 드라이라고 모발을 한 70% 건조한 상태에서요. 머리를 이렇게 머리 쪽에 모발 면에다가 이렇게 볼륨 미스트를 이렇게 가스타임 말고요. 이렇게 미스타임으로 조금만 바른 다음에 그리고 머리를 말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뿌릴 때는 우리가 원래 공식이 약간 젖은 머리가 아니라 머리를 말리고 나서 고정하는 개념으로 뿌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리 모발이 물에 젖어 있을 때 큐티클층이 좀 열려 있어서 그 큐티클층에 좀 안쪽으로 이게 딱 안착이 될 수 있게끔 스프레이가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말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 지성 두피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가늘어서도 그렇지만 그 두피 상태 때문에 볼륨이 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샴푸는 꼭 꼼꼼히 해주시고 트리트먼트를 도포할 때 지금 손상도가 있어서 아주 끝에만 소량씩 아주 살짝 이렇게 짚어내듯이 손상된 부위만 도포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컬크림을 바르거나 왁스를 바르거나 그걸 좀 최소한 소량으로 해주셔야 돼요. 머리가 가늘기 때문에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소량을 해주시고 마지막 피니싱으로 스프레이를 한번 이중으로 뿌려주시면 가는 머리는 잘 고정이 되는데 아까 옆라인의 옆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정확히 이 부분이거든요. 이 이마 시작되는 이 가운데 센터 이 부분인데 여기가 가라앉으면서 아까 얘기한 게 맞아요. 이마가 너무 플랫하게 되면 하관이 커 보인다든지 입체적으로 얼굴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리는 머리인 경우에는 이렇게 빼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빗질을 뿌리 쪽만 살짝 해주세요. 왜냐면 땀이 나거나 몸에 두피에 열이 있거나 이러면 금방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져보세요. 탄탄하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를 내리는 머리 같은 경우는 안쪽에 빼콤으로 해가지고 여기 좀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끝에, 밑에 머리만 이렇게 덮어주셔서 여기를 탄탄하게 아까보다 보시면 옆에 볼륨이 확실히 살아났거든요. 보시면 여기 옆에 볼륨이 확실히 이렇게 옆이 살아나요. 이렇게 빼꼼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넘기는 머리 할 때 있잖아요. 넘기는 머리 할 때도 이 볼륨이 걱정이잖아요. 이럴 때는 머리를 넘긴 다음에 이렇게 마스카라가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을 잡아주는 마스카라로 옆에를 볼륨을 앞부분을 쓱 바르면서 볼륨을 좀 살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앞에를 지지해주면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좀 볼륨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만져볼래요? 네. 그래서 아주 여자도 남자도요, 이 앞에 볼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머리는 요 위에 꼭지 부분을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머리 내릴 때는 이렇게 백콤이라고 해서 헤어라인에 시작된 이 머리거든요. 이 부분에 백콤을 넣어주시면 좀 탄탄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아까 꼭 또 잊지 말아야 될 거. 네. 젖은 상태에서 가는 머리들은 볼륨 미스트를 좀 도포해서 머리를 조금 더 힘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머리를 잘 흔들리죠, 바람에도. 그래서 스프레이를 착착착 뿌려서 고정하면 돼요. 스프레이 뿌리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그래,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자, 얼굴을 손바닥으로 귀엽게 가리고 착착착착착 이렇게요. 할 수 있어요? 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래, 한번 뿌려보시죠. 한번 뿌려보세요. 쉽다고 했으니까. 어, 잘하네. 아, 알겠습니다. 너무 잘, 잘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의외로 못하는 분도 많거든요. 이렇게 뿌리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분사하듯이 미스트처럼, 안개처럼 뿌려주시면, 골고루 자연스럽게 자리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오늘 좀 해소가 됐나요? 네, 많이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요. 네. 좋아요, 구독은.